도 이렇게 콩팥 관리를 잘 못하면 나타난다는 거네요, 증상이. 근데 문제는 이 콩팥 질환이 콩팥이 일단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교수님 그게 어떤가요? 무서워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콩팥이 나빠진 급성 신손상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잘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를 하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지연이 되거나 계속 진행을 하게 돼서 3개월 이상 콩팥 손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특히 이제 혈액이나 소변 검사, 영상 검사, 조직 검사 같은 거에서 그 손상이 계속 남아 있다면 이제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 일단 되면 우리가 사실 어디든지 아플 수가 있고 치료를 하면 좀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이 콩팥은 이렇게 오랫동안 3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회복되기가 어렵다, 재생이 안 된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좀 무섭기도 한데요. 그 무서워요. 이유가 뭔가요, 교수님? 아, 네.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콩팥은 저희가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바깥쪽에 겉질이라고 하는 부위에 사구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구체라는 것은 작은 모세혈관 덩어리인데요. 이것이 우리 콩팥의 100만 개에서 양쪽에 200만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구체가 하는 것은 이런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노폐물은 버려서 이렇게 체를 통해서 노폐물을 버려서 밖으로 내보내주는데 그리고 이제 몸에서 필요한 물질, 혈구세포라든지 단백질 같은 것은 내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구체 경화같이 콩팥이 이제 나빠지게 되면 이 거르는 기능이 나빠져서 나가야 될 노폐물은 몸에서 쌓이고 나가지 말아야 될 혈구세포나 단백질은 나가게 돼서 혈뇨단백뇨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손상이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흉터가 계속 남게 되는데 이제 흉터가 남는 아이고. 것은 이제 섬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 섬유화.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 콩팥에 계속 저런 섬유화가 진행을 하게 되면 콩팥이 쪼그라들게 되는데요. 아이고야. 이렇게 이제 쪼그라들게 되면 조직적으로 작아지니까 기능도 같이 떨어져가지고 콩팥 기능이 계속 나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재생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교수님? 네, 아직까지는 이 나빠진 쪼그라든 콩팥을 다시 회복시키는 재생 치료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빠지기 전에 그것들을 나빠지지 않도록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생 치료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미리미리 이제 흉살이 아까 그 섬유화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미리 좀 관리를 하려고 해도 정말 어려운 게 증상이 그렇죠. 느끼는 증상이 별로 없다면서요, 교수님. 잘 모른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는 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과 아까 말씀드린 만성 콩팥병이 있는데요. 갑자기 나빠졌을 때는 증상을 우리가 쉽게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서서히 나빠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 콩팥병은 기능이 적어도 한25% 이하로 떨어져야지 뭐 피로화되거나 부종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정말 그렇게 많이 나빠질 때까지 증상이 못 느낄까 싶겠지만 실제로 그렇고요. 자료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떤 그림인가요? 이 사진은 실제 저희 정상인과 투석 환자의 콩팥 CT 혈관 조영술 사진인데요. 네, 상당히 왼쪽에 다른데요? 정상 사진을 와, 보시면 콩팥이 아예 없네요. 안 보이네요. 콩팥에 혈액이 많이 들어가서 네. 두 개가 아주 건강한 콩팥이 네. 잘잘 보이고 보여요. 있죠. 네. 오른쪽 사진은 이제 투석 환자의 사진인데요. 네. 이 기능을 못하니까 혈액이 신장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콩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저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서 이 노폐물을 배설할 수가 없게 되겠죠. 무섭네요. 네.